청소 좀 켜주세요. 30을 연출한 남대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달콤한 휴일날 내일 또 출근도 하셔야 되는데 학교도 가셔야 되고 그런데 저 영화 30일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은 주변에 많이 입소문도 부탁드리고 또 관람평 이런 것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여기 계신 우리 관객님들께서 영화가 취향에 맞으셔서 편안하게 많이 웃으셔서 좋은 기억만 남기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객님들께서 기다리셨을 영화 30일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경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뜨거운 반응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여워. 영화, 그만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여러분? 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보셨던 30일에서 기배역을 맡았던 배우 윤경호입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뭐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막 격한 환영을 받아가지고, 너무 감격스럽네요. 여러분들의 이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저희 30일이 현재 영화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휴일날 극장을 찾아주시고 저희 30일을 찾아주시고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부디 이 두 시간이 아주 행복하셨길 바라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네, 돌아가셔서 주변 분들에게 또 좋은 입소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이 코미디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제맛이다. 팝콘 먹으면서 주변 사람들 웃음에 같이 웃음 터지면서 스트레스 뻥뻥 날렸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재미있게 봤으면 솔직하게 재미있었다. 재미없었으면 재미있었다.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그죠? 뭐 해시태그 너 대사 있었구나 뭐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해주신 거죠? 네, 진짜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럼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잠시 내려온 우리 천사 전창민. 죽었다 살아난. 안녕하세요, 홍나라 역을 맡은 정소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내일이 또 월요일인데 오늘 집에서 푹 쉬시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 영화를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덕에 저희 영화가 어제도 100만 돌파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니까 더 행복하고요. 오늘 하루도 네, 즐겁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영화 30일에서 노정열 역을 맡은 강한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여러분들. 영화에서 들으셨던 숨소리로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니, 여러분들의 표정이 너무 밝아 보이셔서 너무 다행스럽고 기분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어떻게 진짜 아까 솔리가 말한 대로 오늘 일요일인데 빈 자리가 하나도 없이 가득 메워주셨어요. 아, 주변 돌아보지 마세요.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아,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빈 자리 하나도 없이 가득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방에 계신 대략 1만여 명의 관객분들, 우리 영화 선택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입소문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영화 재밌게 보셨다시피 오늘 하루도 남은 하루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감사합니다!
좋겠지만 아쉽게도 생각밖에 준비를 못했는데요. 아, 참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포스터가 정말 갖고 싶다. 좋아요. 보고 내 꿈. 근데 참 안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 될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하고 이 앞에 아까부터 사인 포스터가 어딨어 백수가 라고 써있는데 멘트가 너무 눈에 띄어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대금! 저는 영화를 다들 보셨으니까 쉬운 퀴즈를 하나 낼게요. 그 미리 정답 말하시지 말고 손을 들어주시면 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나라가 타고 갈 비행기 몇 시간인가?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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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 아, 오, 어떻게 알았지? 오, 영화 다시 봐야겠다. 어떻게 알았지? 네. 예, 여러분들, 혹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공정성을 위해서, 우리 오늘 혹시 특별한 기념일이나 뭐 있으세요? 나 우리 기념일이다. 처음으로 왔어요, 한국에. 처음으로. 혹시 이 분을 이기실 분 계신가요? 한국에 처음 오셨대요. 일본 분이신데. 친구요, 잘 안 나왔어요. 예? 소름이 며칠 안 나왔다. 아, 다른 선물도 있습니다. 수능 보러 오시는 분들. 제가 일본에 예비 좋은 분들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